자, 조조의 기묘한 모험 일곱 번째 스탠드사 이어서 가야죠. 아, 3일째네요, 이어서 가는 거. 저번에 엔딩 봤죠? 특별 엔딩을 봤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엔딩을 보겠습니다. 디오가 조셉이 디오를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폴라레프랑 기습을 하자! 라고 합니다. 인도가 넓으니까 가라. 예. 아. 물이 보약이야. 물 맛있네요. 저기 있군. 더 가까이 붙어. 더 가까이. 그래야 더 월드를 쓸수 있다. 카쿄이네이. 저거 멀리서, 그치. 저거 저러면 되는 거네. 처음부터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게 했군요. 아, 바보가 아니군요. 나보다 똑똑하군요. 손가락으로 튕겨내 다음 것처럼 다른 하나를 맞춰 궤도를 바꿨다. 움직이지도 않고 피했다. 다섯 손가락 튕겨서 전부 다 튕겨내 버렸다. 야, 뭐야? 원치킨이잖아, 너무. 발사에도 피했어. 제까지 닿나 보네. 거리가 안 좋다. 몇달 전에 놈은 이렇게 말했다. 구토할 정도로 무서워할 것 없어. 안심해라. 월드 봤다고 합니다. 10m 거리에서 공격했습니다만 가까이 갔다 당했을 거다. 10m까지다. 거리는 근접 파워형이며 스타 플래티넘이랑 같은 느낌이다. 공격할 수 있는 원거리 기술도 없다. 유성 척지 없다는 거죠? 척지도 없는 게 근접이네. 그럼 무조건 그냥 도망가면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 돌아가면서 도망가면서 돌멩이 던지면 이기지 않을까? 제가 차보다 빠르진 않나 보다.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자가 날라왔죠? 생각해냈습니다. 정체를 밝혀낼 방법이. 그러고 보니까 나 얘랑 같이 있었겠죠? 얘네랑. 학교인 조셉, 아삭이 세 명밖에 없구만. 둘로 나눠서 양면 협공을. 이번에도 구경만 할것 같다. 딱 봐도. 법황의 결계. 야, 잘 만들었어? 오, 20m.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임을. 아, 처음부터 그냥 회상 없이 보여주네요? 카케니, 넌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또 하나.
당연히 못 고치겠지? 다시 15분 주무실까? 1초도 아니고 동시에 절단된 거지. 동시에 이걸 자르고 가서 잼만 해치우면 됐는데. 아, 가는 동선을 다 자른 건가? 아니지, 가는 동선만 잘랐으면 저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시간이다. 아, 주먹밖에 안 때린다 그랬지. 아, 그렇네. 주먹밖에 못 때리는데 다 동시에 돼서. 개사기야. 다음은 너다. 카쿄인. 단말 말하는 건가?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아웃이네요. 셋 죽었으니까 이제 네 명 남았어. 카쿄인. 아, 그거 끊을 수가 있는 거야? 가시덤불 같은 거? 뭘 전하고 싶었던 거야? 파문으로 된 가시덤불이면은 못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탠드가 끊었나? 야, 똑똑해.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다. 나도 뭐 좀 해야 되지. 나 하는 거 없잖아. 왜 그러지? 안 질 거냐, 디오. 파문 방어. 시간을 멈춘다라고는 해도 아 짧은 시간밖에 멈출 수가 없나 보구만. 3초나 4초 정도지. 하나 둘 셋 1 2 3 1 2 3. 혀가 두꺼워졌나봐. 장시간 동안 멈출 수 있다면 우리는 너의 저택에서 이미 단숨에 전멸당했을 테지. 넌 이렇게 쫓아오고 있지도 않겠지. 3초 멈춰도 얘 실력이면 다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가슴 다 팍 찌르면 되잖아. 스탠드로. 그치, 알아도 뭐 어쩔 거야. 방어밖에 못하는데. 지붕을 부셔서 그 기어 화편을 조셉에 날렸다. 내가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무시당함! 개무시당함! 처음엔 눈 깜빡일 정도의 순간밖에 멈출 수 없는 능력이었다. 하지만 목에 상처가 안 물면서 2초, 3초 더 오래 멈출 수 있게 되었지. 지금은 5초는 멈출 수 있다. 멈추는데 5초라고 생각하는 건 이상하지만 어쨌든 5초 정도다. 후후. 언젠간 1분, 10분, 1시간 마음껏 멈출 수 있게 될 거야. 나이프를 꺼내. 아, 나 이거 그 유튜브 영상으로 봤습니다. 옛날 조조 만화에서는 오라오라오라오라 하고 던지고 최신 조조 영상에서는 막 오라오라오라 하면서 막 오래 던지고. 야, 멋있더라 최신 조조 영상. 그게 3기죠? 이거니까. 야, 그러면은 5 되게 잘 만들겠는데?
멋있더라고, 던지는 거. 1초 전, 제로. 아, 너무 사기야, 능력. 인간적으로 반칙이야. 내 놈이다. 놈에게 다가가지 마라. 간격을 벌려라. 거리를 떨어뜨려. 조셉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학교인 녀석도 림처리했다. 함께했던 꼬만 아직 지붕에서 몸을 숨기고 있겠지. 한심한 동료 가진 것 같구만. 나는 난 대체 왜왜 왜 따라온 거냐? 저기 숨어 있을 거면은. 오, 야! 싫어하냐? 활약하냐? 아, 음력 나갔어, 방금. 아. 진짜 1대1로 싸우라고, 나한테? 이 사기, 도망쳐 줘줘. 천공에 덤벼서 이길 상대가 아니야. 도망치자고? 그래? 뭐야? 보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연도 이겼는데? 상원 의연도? 느려 느려. 최강의 스탠드다. 시간을 멈추지 않아도 스피드와 파워만으로 스타 플래티나보다 위다. 아, 같은 타입이며 원거리는 안 되지만 파워와 정밀 동작이 가능하다. 시험에 본다는 건 상처도 안 나게 쓰는 걸 말하는 건가? 이 말에 나는 바짝 찢어지긴 했지만. 러쉬의 스피드로 겨루게. 이제 러쉬라는 게 당연화됐어. 처음 봐도 다 러쉬야. 오, 야. 때리다 올라가서 지붕 위로. 때리면서 올라간 건가? 단숨에 끝장내주마. 왜그 만화책으로 보면은 사실 그난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만화책을 보면은 뭔가 좀 지들끼리 막 움직이는데 난 그것도 약간 입시적으로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보여주니까 편하네. 보기도 편하고 이야기도 쉽고. 단숨에 죽이기로 결정했다. 움찔. 손가락을 움직였어. 설마 같은 타입. 더 월드와 스타 플래티나는 같은 타입의 스탠드. 움찔, 움찔. 보이는 건가? 나 진짜 구경만 해야 돼? 보이는지 묻고 있다, 조타로. 진짜 하는 거 없는 거 같은데. 한대 때리고 그래도 빠질 걸 그랬어. 너무 무한하다. 지붕에 있다 내려왔는데, 조셉 죽는 거 구경하고, 학교인 죽는 것도 구경하고 내려왔는데, 한 대로 치고 도망갈 걸 그랬어. 그냥 도망가 버렸어. 이러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아. 심지어 조타로 싸우는 것도 구경하고 있잖아. 어쩌고도 상관없다. 5초, 점점 더 오래 멈출 수 있게 되었다. 움찔, 움찔. 오! 손목 팔찌에 붙은 둥근 금속 조각을 떼어냈다. 자석을 붙였었군. 힘겨루기 할때 소매에 붙였던 건가? 지갑이나 자금에서 빼는 자석인 모양이지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시간이 멈췄는데 자력이 움직이는 게? 빈틈없는 놈이야. 죽어라! 더월드를 스타 플래티나가 깨뚫었다.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한 트릭이었다니.
노래 빨라지고 있어. 나 참 펀치 한 방 정도는 한순간뿐이야. 저장. 머리를 박살내서 날려버리자면 효과가 없는 모양이군. 디오는 돌진한 가게에 있던 여성 점원의 피를 빨고 있었다. 보급이 됐나 보구만. 야, 나도 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덕분에 말이지. 근데 제가 근접 스탠드면은 근접에서 그냥 서로 싸우겠다. 카케오인이 나의 더월드 능력을 비밀로 밝혀내준 덕분에 시간이 시간 속에 멈춘 시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나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었다. 아, 2초, 3초? 큰일 났구만. 한순간이 고작이다. 네 정지된 시간의 세계 입문한 이상 얕보는 건 안 좋을 것 같다. 지가 힘도 세다 그래 놓고서 대량의 나이프를 꺼내들었다. 언제 챙겼냐 저거는? 식당에 생긴 거지? 그걸 갖고 다녔어? 야! 2대1로 싸울걸. 아! 도망쳐야 돼, 도망. 아, 왜 자꾸 싸워? 이거 이기면은 엔딩 나오는 거야? 솔직히 2대1일 때 싸우면 이겼을 것 같은데. 5초전. 4초. 3초. 오라! 오라. 2초. 1초. 미치 쳐내지 못한 칼날이 조털의 몸에 박혔다. 한 자루 더. 정말 조스타일 통이란 성과 신동들 뿐이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야, 혼자 피지 않게 나 한 명만 멈추면 된다. 시간 멈추는 거 되게 재밌겠다. 저장하자. 3번에 저장했습니다. 비싼 교복에 구멍이 뚫렸잖아. 근데 이게 전에 아까 독수리 때처럼 내 생각에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양쪽 어깨 세 자루, 다리에 박힌 한 자루. 머리를 날려버리지 않으면 너무 죽지 않아. 오! 여태까지 뭐 했나 했다. 폴라레프였나? 닥치고 덤비지. 내 조직을 산산조각내 파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이 새끼. 아니야, 나 하나 있잖아. 침대 메탄가? 잘 가라. 디오는 경찰관의 경동맥에 손가락을 숙여넣어 앞으로 세웠다.
녀석을 쏴라. 옆구리에 명중했다. 아, 총알을 막았어? 총알을 옆구리에 쐈는데 총알을 막았다고? 보이지 않나, 그러면? 알아서 막았겠지, 뭐. 들리지 않는다. 호흡을 하고 있지 않아. 부식. 아, 지 몸속에도 스타플래티넘을 넣을 수 있구나. 아, 그래서 막았나 보구나. 심장도 멈춰? 가버린다. 만약을 위해서 목을 잘라서 확실하게 안심해두도록 할까, 조타로. 오. 움켜쥐던 심장을 다시 소생시켰다. 아. 죽은 척 다리인데. 좋아. 머리통을 후려 갈겼어. 위험했다. 100년 동안 바다 밑바닥에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나는요, 존재감이 없어. 화면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가솔린을 뿌렸다. 태워버린 다음 해가 뜨길 기다려서, 어. 거기에 가기만 하면. 조타로는 자신에게 박힌 칼을 던져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를 내 전복시켰다. 아, 차주인은 무슨 죄냐? 주인 죽은 거 아니냐? 뭐 이상한데 저기 뭐야 이거? 차에 대각선 그 선? 거기 가기만 하면 이것이 나의 도주 경로다. 돈에 싸우면 진 거야. 난 어딨어, 그럼? 저 뭐야, 저거 나야? 저 죽어 있는 거 설마? 진짜 나야, 저거? 나 아까 도망칠 때 많이 죽었나봐. 아, 맞아서 뻗었나봐. 조셉의 피. 날아가게 해준 건 조타로. 너 자신이다. 아하. 지금부터. 화내면 안 된다. 카쿄인이 다 했지, 솔직히. 뭘 전했다고 또. 나는 또 몸을 던져 너를 감쌌다? 내가 그랬어? 폴라레프도 나름 힘냈어, 이 마음만은. 방해가 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빼놓는 건좀 심했네. 안 보이긴 했어도 말이지. 환에서 먼저 때리면 안 돼. 좋다로. 이 여행은 정말 즐거웠다. 가라.
환상인가? 미라가 될 정도로 모조리 피를 짜내서 흡수당했다. 다 짜내고 남은 찌꺼기다. 후후후. 저장! 아, 나 조사로 혼자로 바뀌었잖아. 진짜 최종 라운드야? 아, 쟤 세졌잖아, 저. 야! 이거 이게 제일 셀 거거든요. 그냥 전체고 나발이고 때려보자. 근접이니 뭐 어디 있는 거니? 근접이야? 아... 오, 야 입내 데미지. 제터스 근접이 이렇게 셌구나. 얘가 화나서 엄청 센가봐. 짱 센데 이기겠는데 그냥? 척도 많은데. 만약에 의원 때만큼의 전투력이면 이기지. 이미 거의 끝물인 것 같아. 이제 센데? 너무 센데 이거? 파워업을 안 했으면 이기겠다. 했으면 못 이기고. 잠깐만, 타인의 놈. 내가 더 빨라 심지어. 어, 야 죽겠다. 근데 HP, MP 완전 회복이 있을 텐데. 저 끝물인 것 같으니까 한 번에 그거 해버리죠. 아, 빨간색 안 되는구나. 아, 잠깐만. 아니, 왜 다이아몬드 씨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슈퍼 오라. 아. 야, 통하는 일격으로 한 번에 죽이는 거 아니잖아. 어, 이거 상도덕도 없네, 진짜. 아, 저렇게 죽으면 내가 어쩌라고, 나한테. 슈퍼 오라. 이거만큼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세, 이거 지금. 나보다 약간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아, 실수. 야, 데미지 짱 쎄. 때려. 크림 안 맞는 거 전제로 하자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마라도 차고 한 번 더. 슈퍼 오라. 한 번 더. 아, 빨아도 의미 없어. 300이야 데미지가. 타인의 놈. 야! 난수야? 아, 속도가 같게끔 나왔나 보다 판정이. 아, 내가 더 센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때립니다. 애초에 디오프도 없어. 그냥 때려야 돼. 도발, 주변 살피기. 저거 다 이제 동료랑 같이 싸울 때 그거 아니야? 야, 데미지 이렇게 박는데. 그래, 이렇게 박는데. 아, 무다무다. 타인의 놈. 타인의 놈. 다이아몬드 씨. 아, 야, 아니지. 슈퍼 오라.
스포라. 아, 핏바는 게 제일 낫다. 어, 뭐야? 1초 경과, 2초 경과, 3초 경과, 4초! 5초 경과. 6초, 7초! 아직도 파워가 느껴진다. 개사기꾼이네. 아직 화가 식질 않아. 8초. 블로불살 손에 넣었지만 여기까지 날아갈 것 같은 기분 아니었지. 9초 경과. 야, 자기가 얼마나 멈춘지 힘이 느껴지나 보구나. 지체 없이 최후의 공격이다. 아. 아, 연속으로 쓰는 거 개오바죠. 1초, 2초. 2초라는 시간 동안 따려 박을 뿐이다. 오너라, 7초 경과. 땅끌어올리잖아. 좋아. 7초 동안 저거 어떻게 갖고 왔냐? 대단한데. 9초 경과. 불사신 불러불사 스탠드 파워. 이 누구든 이 디오를 능가할 자는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미천한 인간들이여, 지혜와 힘 앞에 엎드려라. 아... 둔해졌어. 움직일 수가 없어. 11초 경과다.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거기까지인 것 같군요. 11초까지 움직인다는 거네? 내가 시간을 멈췄다. 9초 시점에서 이렇게 탈출했지. 몇 초 남긴 거야, 그러면? 2초는 일단 싸웠을 거 아니야. 아, 물속에서 1분밖에 있을 수 없던 남자가 1분째 수면 위에 흥분하려는 순간 꽉하고 다시 목을 잡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 하지만 넌 불쌍하지 않아. 1초도 쓰지 않겠다. 똑똑해. 빠바밤. 뽑아라, 누가 더 빠른지 붙어보자. 뽑아. 기고만장에서는 이 디오에게 그런 것은 없다. 너 밋밋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인데? 이대로 아침에를 기다리면 제가 된다. 내 눈에 패이는 단 하나, 디오. 나를 화나게 했다. 왜 화나게 했어? 완전 패배, 사망. 조셉은 목숨을 건졌다. 일행은 디오의 시체를 카이로에 떠오르는 태양빛으로 소멸시켰다. 네 명이네. 너무 소생 뜬금없이 한 거 아니냐? 아, 너무 많구나. 너무 커. 읍둘.
저장하자. 스킬 정도 안 했는데 나? 디오 지 저택의 지하실. 엘리샤 있었어. 여기야. 천국으로 가는 방법이 적힌 문서가. 조스타 씨가 오기 전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너는 빈즈. 저게 이제 그 푸치신부? 걔가 갖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아, 좀비로 만들어 버릴 거야. 빈즈는 가명이에요. 블루마린. 석가맨이라고? 얼마든지 많이 존재하죠. 그중 하나가 바닥에 있었어? 재수 더럽게 없는 거네. 아, 백인 우월주의자의 방아였다. 쟤 백인 아니야, 그럼? 웨스 블루마린. 웨더 리포터라는 이름으로. 조타로 딸이랑 같이 수감했던 사람일 겁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은. 그리고 엄마가 애가 둘 있는데 둘중 하나가 저 웨더 리포트고 다른 애가 아마 푸치신부일 거예요. 갇혀 있다. 정확히 말하면 기억을 빼낸 마음이 죽어버렸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노매에 가르쳐줘야 된다. 시간을 가속시키기 위해서. 간단한 일이다. 아, 나의 하노이 록스 스탠드 능력, 운명을 관측하는 힘, 미래 예지 같은 건가 보다. 스탠드를 사용하여 현세를 이탈한 순간 급속하게 시간이 가속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세계가 가속했기 때문에 마치 원반에 그려진 그림이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 페나키토스코프처럼 운명이 뒤섞여 버렸습니다만, 네가 만든 거라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되찾을 기회인 줄 알았죠. 진짜 웨스를 되찾을.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어버린 불쌍한 내 웨스. 이 세계를 간직하고 있는 자가 이미 있기에 저에 의해 혼합돼 이 세계의 완성한 세계로 간직한 자가 이미 있기에 아삭이 아 이삭이구나 이름이 날 제거해야지 자기 자식을 만날 수가 있다 회피기로 만들어서 살릴 수가 있다 그런 건가 이제서야 어떻게 된지 알것 같구만. 이야긴 전부 들었다. 결국 나는 이제 너를 쓰러뜨리면 뒤섞인 혼합세계를 원래 되돌릴 수 있는 거지. 결착을 지어주마. 최후의 승부입니다. 야, 나도 얼마나 많이 수련했는데. 죽어다 나는. 카디건즈 수술 시작이다. 수술이야? 뒤졌었나? 수술 시작이다! 이 새끼야. 너가 왜 붙어있고 뒤에가 들어가 있냐? 어째서 너 죽어라. 수술 시작이다, 이 새끼야! 수술 시작이다! 무릎 뜯었어? 완전 치료. 야! 그치. 깜짝 놀랐네.
나보다 빠르네? 잠깐만 전기 충격 한번 해봐. 아이씨 좀 애매한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야 이거 아니지. 아, 야 뭐야 졌어 진짜로 진행돼 그냥 안돼. 뭐야 여기 어디야. 야 전에 왔던 데잖아. 디오? 여기 오지 않은 것 같아. 미련이 없어서 그런가. 내보내주세요. 일로 가는 건가? 수고해. 앉아 있는 애들 있는데 대화 걸어야 되나 봐. 길이 있네. 러버 소울. 아, 얘 개구나. 쟤는 뭐야, 그럼 쟤는? 후레우. 아... 어, 저... 아, 아닌 것 같은데? 까메오. 메뉴가 안 켜져. 그 걸음걸이가 더럽게 느려. 짜증나게. 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체력이 몇인지 모르니까 너무 막막해. 하려고 그래도 솔직히 나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솔직히 이거 아이템팔로 겨우 부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상대가 죽는지 안 죽는지 체력이 몇인지 모르니까 너무 끔찍해. 알았을까? 어디까지 있는 거냐? 어, 어! 새도 다 있네? 문 있어. 이은 여기까지 오지 않은 것 같다. 너희 미련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나 간다 그러면? 송불한다? 원격 방어? 원격 방어가 원격 군중제어 얘기하는 거죠? 타콩 마이너스네? 원격 방어를 하자. 수비적으로 도망가며 싸운다.
진지는 가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블루마린. 디오를 죽여야 합니다. 그럼 좀비로 변신시키는 건 뭐야? 아, 이겨야 된다 이번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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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최후의 승부다. 나 그거 올려보. 지속력이 방어력인가 봐. 응원인가. 안경은 올려 계속. 한번 더. 완전 치료. 아, 뭔가 잠깐만. 뭔가 방어력 엄청 올라가는 것 같다? 완전 치료. 상태 이상 극혐이네. 자, 수술용 레이저, 하나이록스. 하나이록스, 뭐, 둘중 하나 죽으면 어차피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치료하면서 하나이록스 때리죠. 전 흡혈기라서 뭔가 이상한 짓할것 같아. 뭐, 흡혈도 있고. 아, 얘 때리자. 아니야, 아니야, 하나이록스 때려, 일단. 아, 이거 좀 힘든데? 힐러를 이렇게 하려니까? 안 통해, 잘. 그냥 빈지 때려야겠어. 데미지가 너무 낮아. 됐다, 샌드? 거의 안다는데, 그냥 아예 안다는데? 그리고 나 비싼 돈 주고 산 아이템들 다 못 쓰고 끝났겠어, 게임. 어떡할 거야, 이거. 뭘 별로 올려주지도 않잖아. 됐다, 쎄. 미쳤어. 야, 이거 조금 아프다. 아, 실수했다. 빰빰빰빠바바바바바밤. 근데 레이저가 무조건 맞는다, 어둠 속에. 내가 같이 있어도. 밀리는 모양이고, 어떻게 하지? 전투 난입했다고? 난약 넣을 테니까 너는 뭐 알아서 해. 내가 니 해주는 거냐? 수류탄, 기관단총, 겁없는 미소, 큰 물리 데미지. 야, 이게 뭐니? 비용신. 야, 29라고?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냥 가라.
야, 그건 나쁘지 않네, 또. 아무래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야, 평타가 더 세네, 얘는? 그렇네, 평타가 더 세네. 얘를 내가 컨트롤하면은 죽어도 살리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전원 완전 치료, 전원치. 그렇지. 오우, 예스. 빠바바밤, 빰빰빰빰빠밤. To be continue. 2000 경험치 4,500원과 자이로의 철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바보 같은 웨스. 흡혈귀 놈들은 지가 다 무적인 줄 알아. 원래 시대 돌아가려고 하는 거다. 이제 케이프 요크에서 죽은 건 네가 아니야. 엘리샤, 부디 열심히 살아줘. 벨링. 저는요? 우리가 사라진 후, 이 세계의 시계바늘도 원래도 돌아갈 것이다. 그 뒤 운명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두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은 영원히 기억한다. 기억하지 못하도록 너의 마음속에 남아있어. 운명을 바꾸는 힘은 스스로 능력이 아니야. 잊지 말아라. 나는요? 셋만 갔어요? 솔직히 별 도움 안 됐거든요, 얘네들. 나 벨링이랑 엘리샨 존재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가끔 나온 건 봤는데 적인지 아군인지도 몰랐고. 꼭 프랑스로 돌아가야겠어, 볼라레프. 가족도 없잖아. 가족도 없는 게 어디서. 괜찮으면은 우리 집에 있는 뉴욕으로 오지 않을래? 프랑스는 제 조국입니다. 고향엔 추억이 있어요. 괴로운 일도 잔뜩 있었지만 그래도 즐거웠어. 모두가 해서 이 여행은 즐거웠어. 그래. 잘 지내라고. 너야말로. 감동적이야. 야, 끝났네. 근데 이게 뭐가 있다 그러거든요. 캔슬하는 아이템을 준다 그랬어요. 아, 그리고 스탠드가 궁금하다. 다른 스탠드 뭐 있는지. 나는 힐러잖아. 어둠의 힐러야. 레이저만 샀어. 로봇 힐러야. 레이저만 잔뜩 샀어. 레이저로 쓴 만화만 해도 2,000원 되겠다. 엔딩! 진짜 엔딩 나오겠죠? 상원 의원님처럼. 일본에는 홀리 씨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아, 좋다. 조스타 씨는 거짓말을 하고 일본에 간 사실을 들켜 대단히 혼냈다고 한다. 할머니인가, 할머니인 걸로 압니다. 그리고 후, 친구 됐네? 학생이었지, 맞다. 여러 가지 있었지만 무사히 돌아왔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도 성적 같은 거 괜찮을까? 나는, 나는!
츤데레 보소. 아, 감동적이야. 해시라니 대수로 해야지. 기다려. 이렇게 해서 빵쳤더니 되는 거냐? 에지프트에서의 투쟁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운명이 조스타이어를 통해 괴롭히고 격렬한 싸움을 강요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그때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조타로 앤드 친구. 그리고 그 후 아, 그냥 몇 개월 전이네. 이런 이런. 투비 컨티뉴. 아, 뭐 투비 컨티뉴 왜 자꾸야? 뭐야? 야, 맵이 안 켜짐. 모임. 뭔데, 자자. 뭐야 너? 아. 아, 그래. 나 그럼 조조 엔딩이구나. 아, 기둥의 남자도 있어. 아, 그래. 아, 읽은 사람 왜 또 읽어요, 병신아. 아, 아야. 아, 그래? 좋아하는 스탠드로 바꿔준다고? 아야. 아. 아. 그래, 1, 2주차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3주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유령의 방 어딘가 조타로가 40.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럼 좀비로 만든 건 능력이 아니라 흡혈귀로 그냥 감염시킨 거였어? 아, 그렇구나.
아. 아, 내가 그러면 제 이지 엔딩이네. 그래. 아, 보잉고도 있어? 재밌다. 가라앗, 가라앗도 있었지. 아, 다이아란 놈이 있었어? 잠수함 루트 맞아. 경치 진짜 많이 줬는데. 조르노. 야, 숨겨진 게 진짜 많았구나. 뭐야, 잠깐만. 스테더스 상승시켜준다고? 도깨비불이 얘 거고, 사실 얘네 기억이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런 애도 기억 못해요, 이러지. 벨링. 원작 만화 59권이라고? 조조 59권. 이미지. 아, 이거 4부만 하구나. 아닌가? 뭐야? 다 59까지 있는 거 아니야? 아, 몰라. 어딘가 나오겠지 뭐. 별로 안 궁금해. 그니까 이거는 뭔데 그럼? 아, 스틸. 야야 리셋. 버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와, 이런 게 있구나. 핵탄두가 있어? 나 지금 동료가 지금 리셋됐다는 거야. 근데 나 메뉴키가 안 돼. 카디건이야 외계인처럼 생겼다. 사실 저 더할 생각은 없군요.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그냥 일단은 뭐가 있나 보죠. 아 그다 이거 그만 봐. 3번. 야, 저런 것도 도핑 같은 것도 있었어? 나 새로운 스탠드를 보고 싶은데 저 문으로 나가는 건 뭐야? 아 게임 계속을 하면은 특전이 돼. 다 리셋해 버림 나. 뭐야? 우승자의 증표가 뭔데? 나 우승자의 증표가 뭔데? 아 우승자의 증표를 따로 모아야 되는구나. 아, 계속 게임 계속을 하면 이제 돌아갈 수 있다고? 아니잖아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7번째 스탠드 하는 게임이었고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하면 나오긴 했죠. 자 다음 쪽으로 게임에서 뵙도록 하고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17개의 스탠드가 사실 궁금하긴 해요. 한번 7번째 스탠드 한번 쳐볼까? 스탠드 이미지가 오리지널 스탠드. 일단은 글로 읽어보죠. 저희 같이 한번. 여기 있네요. 이제 이게 오리지널 스탠드라고 해요. 제가 했던 게 어느 거죠? 카디건지. 여기 있네. 진짜 많네. 근거리 보조형 파괴력 D, 스피드 B, 스피드 B, 지속력 A, 사정을 C, 정밀 동작성 A, 성장성 B. 아. 크게 회복시킨다. 아, 이게 능력 상승이구나. 100% 박살형 합체기 뭐. 합체기라는 것도 있어.
전문 힐러 캐릭터며 최고 성능을 가졌지만 파괴력이 약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회복을 시키는 게 낫다.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다 볼까요? 재밌는데 한번 싹다 훑어보면서 가죠.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 자 볼까? 파괴력이 높아 큰 데미지를 준다. 되게 좋은 거였나 본데, 스탠드가 다 A였잖아 거의. 파괴력 스피드, 성장성 A, 레드 갈란즈. 에스피 손모가 굉장히 크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자신의 능력 100% 이상 발휘한다. 아, 이게 그거네. 상원의 연 기술. 하울링 울프 중거리 파워용. 바람 공격한다. 오션 블루. 파괴력이 A가 되게 많다. 한계 돌파가 보통 기본이고, 더 조이 킬러, 근거리 스피드형, 파괴력은 낮고 스피드가 빠르다. 오염, 각종 상태 이상, 디버프 계열, 소닉 유스. 나 제일 이상한 걸린 것 같은데? 아, 디버프 계열, 능치 하락, 와일드 하츠. 방어력 무시하고 원거리 데미지 넣는다. 최대 스킬의 레벨이, 아, 45, 이게 제일 세구나. 100% 향상시킨다. 얘 능력이 장난 아닌데? 근거리 조작형. 아, 파워가 낮네. 픽시스. 중거리 조작. 나무야, 나무. 능력을 강화한다. 미라클즈. 야, 되게 많이 만들었다. 이러니까 해체 진행 시킬라 그러지. 네이팜 데스. 성장성 S인 것도 있나, 그러면? 거의 A인데? B 그런 거 없는데? 야 뭐야 이거. 치명적 데미지 성공률 매우 낮음. 얘가 제일 약해 보인다. 로드 롤러다. 한계 돌파. 퀵실버. 파동포도 날려버린다. B. 100% 회복한다. 진짜 부활 그 자체네. 얘는 나보다 파괴력이 낮은 게 있어. 야, 이벤트 왜 이렇게 많냐? 핵폭탄. 야, 뭔가 되게 사기스러운 것 같은데? 무기로 공격을 하는 것 같다. 미스터 빅 호로스일 것 같다. 도핑, 스페셜즈. 총 공격을 한다. 파라오 샌더스. S급은 없어? 성장성 S급은? 성장성 E, 아담 엔트. 최하이며, 아, 뭐야? 그럼 뭐가 제일 센 거야? 무슨 스탠드가 제일 센지는 전부 해보신 분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이 정도 보면은 충분히 다본거 같죠? B. 내건 B니까 그냥 이도저도 아닌 거 같은데? A급이 더센거 같은데? B. A가 별로 없다. 난 개인적으로 파워형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힐러를 줬으니까 뭐 힐러 써야죠, 뭐. 별수 있나요? 파워형에서 A인 게맨 위에 있는 거구나. B. 그쵸? C. 얘는 C야! 제일 약한 거 아니야? 약간 이제 범용성이 높고, 근데 중거리, 원거리 다 되면은 좋지. 얘도 B. A가 별로 없다. A 그렇게 많진 않네. 얘도 B. 얘는 D야, 오션 블루. 나 그럼 좋은 거 나왔네. 좋은 거 나온 거네. C구에는. 얘가 되게 좋아 보인다. 레드 갈란즈. 파괴형의 A야. 얘랑 스타플래시랑 뭐가 더 셀까?
디오 다음으로 강하며 조타로보다 높아. 오! 오, 얘 마음에 든다. 레퀴엠에 도달하는데 레드 갈란즈는 정신지배 능력이 극에 달하다는 설정답게. 오, 야, 이렇게 좋은 녀석이 있었단 말이야? 과묵한 실력자. 뭐 제일 센거 같다. 저거 저기 넘사벽 아닙니까? 저 주인공 아닙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난 그냥 힐러야. 나는 그냥 뭐야? 나는 왜 이렇게 멸시 당했어? 나랑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협조성이 부족하고 남을 배척하기 쉽다. 섬세하고 신경질적이며. 아, 나저 레드 저거 해보고 싶은데. 됐어?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흥미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거 어떻게 고르는 거야? 아, 1회차에서 힘들 거다. 아, 그런데 근거리가 없어서 조타로 같은 건가 봐. 난 뭐, 진행하는데도 문제 없고 재밌는 걸로 잘 걸렸어요. 만족합니다. 자, 전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뿅! 다음 게임에서 봬요. 정확히 뭐, 내일부터 이제 뭐 새로운 쭈꾸루 게임 하면서 이제 스팀 게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